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치의학과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치의학과는 아무래도 이과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의대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의대보다는 좀덜 선호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사만 원해서 지원하는 학생들도 요즘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의예과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러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군별 선발 인원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크게 가군에서 23명, 나군에서 2명이 좀 적어진 인원, 그리고 다군에서 인원이 조금 8명 정도 줄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13명이 늘었지만 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적는 전형과 지역 균형이라고 해서 지역 특색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인원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인재 전형은 조선대학교의 선발 인원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11명을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23명이 아니고 18명이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나군과 다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13명이 아니고 8명이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18명 정도의 인원이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수학을 가형을 선택한 인원이 비율상으로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치의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가군, 나군, 다군별로 선발 인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은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지금 2명 늘어나 15명. 서울대는 2월 인원이 넘어와야지만 선발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 이제 11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2월 됐던 게 사실이고요. 조선대학교가 11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16명. 아직 확정적으로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되면 그 인원을 꼭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서 지원하는 데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아직 확정 인원이 나머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전형 계획상으로의 비교를 해드린 것입니다. 나군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가 인원이 조금 줄어들면서 연세대학교는 2명 정도 늘었다고 나오는 것이고요. 다군은 강릉 원주대 치대 이렇게 선택의 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아무래도 대학의 개수가 가군에는 그래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나군, 다군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치의과를 조금 지원하는 학생들이 치의과가 너무 뭐 이쪽에서 내가 서울대에 쓸수 있거나 뭐 경희대 정도 쓸수 있다고 하면 뭐 연세대나 이런 데까지 뭘 해볼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지방에 치의과를 적는 친구들이 나군에서 본인이 원하는 치의과가 아니어서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의대 선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대 선발 인원은 지역 균형 선발 인원까지 다 합쳐져 있는 인원이긴 하지만 당연히 치대보다는 의예과가 조금 더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원이 지금 총 151명 정도가 작년에 계획됐던 인원보다 늘어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의대에 선발되는 인원 때문에 치의과의 영향을 당연히 점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영어 절대평가인데요. 아무래도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난이도가 대폭 상승을 해서 그런지 작년에 한10% 정도만 1등급을 받던 인원이 올해는 5%, 2등급이 19%였는데 보통 지금 올해 2등급은 한 17%로 전체적인 이제 숫자에서 조금 더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시면 영어의 영향력이 뭐 이게 3점이나 4점 뭐 이렇게 10점 정도씩 마이너스가 되는 학교이면 당연히 영어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지원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어 2등급인 친구가 이쪽에 지원하면 그냥 마이너스 10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커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치대가처럼 좀 상위권 학과인 경우 점수의 격차 차이가 1점으로 많이 벗어나지가 않는 거고 0점 몇점 차이로도 불합격이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들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여기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조금 극간 점수 차이가 좀 덜 나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간 점수 차이가 덜 나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경쟁률이 상승한다는 건 당연히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뭐 단국대 천안처럼 아예 30점씩 이렇게 깎으면 당연히 2등급인 친구가 여기를 아예 지원하려고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못하는 거죠. 이 점수를 어디서 내가 극복하려고 갖고 오겠어요. 아무리 국어 점수의 표준 점수가 높아서 이 점수를 극복하겠다 갖고 오면 아마 그 친구는 차라리 영어 반영 점수가 적게 깎이는 차라리 의대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점수 차이로 너무 많이 깎이면 학생들의 지원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연세대 5점, 뭐 원광대 5점 정도, 그리고 강릉 원주대 5점 정도씩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섣불리 이러한 대학들로는 지원을 과감하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해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외과 같은 경우 전년도와 다르게 좀 변경된 대학들이 크게 연세대학교가 수능 100%로 바뀌어서 작년에 학생부가 조금 반영되던 부분이 있는데 되게 경미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가 과탐이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바뀐 게 제일 크게 올해는 어떻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원투 선택자를 아예 지원 불가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것도 다 지원 가능하게 해놔서 아무래도 지구과학 원이나 투, 특히나 이제 지구과학 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지구과학 원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예 지원이 못했던 게 풀리면서 올해 경쟁률도 좀 높아질 가능성도 높고 탐구가 하나만 반영되면서 성적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높아지는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성적대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어의 영향력이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서 보시면 이제 강릉 원광대입니다. 원광대는 28.5, 28.5, 14.2, 28.5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크게 국수 탐구에는 똑같지만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작은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 내실 수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들여다보시면 국어 표준점수 플러스, 수학 표준점수 플러스, 영어 등급 간 100점 구간의 점수, 그리고 탐구 표준점수 두 과목 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상적으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의 표준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가 이렇게 만점이 150점, 1등급이 132점이라서 총 1등급부터 만점까지의 구간이 18점 정도 벌어지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원광대 치외과 같은 경우는 국어만 잘 보면 어떻게 보면은 수학을 못 본 거, 어떻게 보면은 영어를 조금 못 본 것까지도 커버를 하고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영어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내가 국어를 너무 잘 봤어. 근데 이렇게 표준점수 단순히 합산하는 대학들을 찾아보신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치외과 이제 추합 현황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쓰는지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 같은 경우 지금 38%,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90%입니다. 아무래도 부산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충원율이 가장 적은 걸로 봐서는 이쪽에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산대를 쓰면서 이렇게 뭐 원광대나 아니면 단국대학교의 원서를 쓰긴 좀 아닌 거죠.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부산대 치대를 쓰면서 아무래도 나군에 있는 조금 의대를 노려보려고 조금 쓰는 경향이 좀 많은 거고요. 그거에 비해 이제 전북대나 조선대는 아무래도 의대 지금 치대 중에서는 조금 낮은 쪽의 치대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군에서 합격을 하고 요 합격되는 학생들이 나군에서 원서를 써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치대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나군의 의대를 조금 더 적정권으로 원서 쓰면서 나군의 원서를 적정권으로 쓰는 의대들을 선택하고 가군의 의대를 보려고 했더니 점수가 안 되면 이제 치대로 눈을 돌려서 이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원서 쓰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구는 당연히 강릉 원주대밖에 없기 때문에 치대를 지원하는데 비율은 이제 120%가 충원된다고 나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과학 1, 2 선택자들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풀어놨고 탐구 영역 또한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수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죠. 여기에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이 퍼센트를 낮추는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지구과학 선택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상쇄시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외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꼭 치대만 지원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군의 치대가 좀 안정적으로 원서가 잡힌다고 하면 나군에 있는 조금 낮은 뭐 을지대, 뭐 원광대, 영남대 정도까지 눈을 좀 돌려서 어떻게든 의대를 한번 더 상향 지원해보겠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의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충원율이 그쪽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충원을 좀 노려서 쓰는 경향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가군의 치대를 쓰는 친구들은 나군의 의대를 쓰는 경향들이 많고 나군의 치대 쓰는 친구들은 가군의 좀 낮은 의대에 어떻게든 충원을 해보려고 쓰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치대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원 전략을 사오실 때 의대까지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시고 생각해 보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치의과 관련돼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